그렇게 그려놓고도 이제 뭐야 이렇게 또이 그림이 좀그 팔려야 될거 아니야. 안 팔렸어? 배가 부른지 이제 왜안 팔렸는지. 근데 이제 저런 거지. 이제 이렇게 꾸준함이 없었다는 것도 있고 성실하지 않았다든가 좀 이렇게 대비를 자꾸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자꾸 보이고 자기 그림을 그런 걸 별로 안 했어. 약간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지. 투자. 자기 성찰 시간인가? 투자를 안 해갖고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개인전 같은 경우도 공짜로 하는 데나 가서 하고 돈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안 하니까 안한 만큼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저 졸업 전시회 하고 나서 갤러리들한테 연락 왔었거든요. 어휴, 그러면 상당히 괜찮았던 건데. 아, 그래요? 그럼 뭐 되게 괜히 많이 연락 왔어요. 그래 괜히 연락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요? 그럼 또 해봐. 몰랐네, 또. 모르긴 뭐 지금부터 하면 되지. 그래서 그때는 그냥 무시하고 귀찮아서. 넘어갔는데. 네. 아, 아깝다. 막 바뀌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래갖고 이게 여기서 뒤의 존재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서 그냥 옆에 있는 있어주는 정도 그런 존재예요. 여기서 이 뒤의 역할은. 그래서 이게 굳이 얘를 이렇게 많이 그리려고 애쓰지는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물체가 이제 빛을 받고 받는다면 이제 이렇게 그늘진 자리라든가 어깨 라인에 이제 이렇게 양감의 표현을 좀 해준다든가 그래갖고 배경과의 관계라든가 코끼리 그늘진 자리 코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늘이 여기까지 빛이 온다면 이런 관계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좀 배경 터치라든가 이런 거 외곽 정리라든가 이런 거를 좀 조금씩 자연스럽게 해놔야지 이제 이쪽도 여기는 또 어떤 빛이 이제 빛받고 물론 여기 아직 뭐 눈은 안 그렸어요 이게 저기 뭐야 쥐 눈은 아직 안 그렸지만 외곽 관계 빛받고 안 받고에 대한 그 관계라든가. 이렇게 또, 그것도 코끼리가 또 옆에 또 있는 관계로 또 그늘진, 여기 이렇게 이제 빛이 여기도 그늘지고, 요런 것 속에서 이제 이렇게 좀더센 자리가 있으면 이제 눈이라든가 여기 뭐 이렇게 뭐 약간 눈이 뭐 살짝 보였던 그리고 되게 여기도 또 이렇게 요 아이라인은 또 조금 더 세게 보이게끔 아이라인 아닌가? 아이라인 맞죠, 뭐. 이렇게 이것도 이런 쪽에서도 예, 거기 또 보여? 네. 좀 그래. 아이고 재봉틀 자주 일할까? 아니. 스티치. 그렇게 이제 앞쪽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봉틀 라인을 적절하게 놓아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도 해보면 안 돼요? 그려줘. 같이. 진짜? 뭐 완전 어때? 좋아. 남의 그림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오. 이게 뭐다 같은 그림인데 왜?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지 뭐 근데 이따 망치면 어떡해요? 어때? 그럼 선생님이 수습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 그게 뭐 일인가?
멋있다. 멋있을 것도 없어. 그래서 약간 측면성이라서 이제 이렇게 좀 드러날 자리들 그런 데들을 이제 이렇게 만져주는. 욕심상으로는 이제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요것밖에 벌써 지금 5시네. 네. 에이씨. 몇 시까지 하실랬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 3개 정도는 할까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여의치가 않더라 이거지. 왜 그 이렇게 그림자.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좀 빨리 마른다. 이거 유한데, 그렇죠? 종이에다 해서 그런가? 그럼 이게 종이의 장점이 이제 그런 거야. 이렇게. 이거 아크릴 패드죠? 아크릴 그렇지? 이건 아크릴 패드네. 목도리 같은 거 이렇게 좀 이게 적절하게 또 목도리도 좀 적절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얘네들이. 그리고 코가 약간 어떤 색일까요? 이게 요 흰색, 요 청색과 약간 반보라색을 좀 섞어갖고 코가 요런 색깔을 갖고 또 요 밑에는 또 요렇게 그리고 또 외곽 라인은 또 요 검은 붓으로 네, 또 이 코는 또 이렇게 재봉틀 자 아니 뭐라 실바 실로 이렇게 꼬맨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한땀 한땀 터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도 그냥 해 보는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좀 재봉틀 자적을 좀 더 세게.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이런 자리들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실밥 자리던 이런 걸 좀 더 강하고 선명하게 이제 써야지 이제 그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 가까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출 그런 게 좀 잘 돼 있으면. 근데 이거 물감 되게 부드럽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게 요 달라로니 사의 어떤 장점인 거고요. 되게 부드러워요. 내가 하나 칠했다. 이거 아주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큰 역할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종종 그래 해도 될까요? 그럼. 아싸. 저 저기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 목도리를 한. 그래서 목도리가 좀 더 이만큼 그래갖고 그냥 그것도 나름 또 연습도 되는 거잖아 또 이게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또 이게 또 라이브잖아 라이브 그러니까 어차피 근데 지금 제가 망쳐 선생님 고쳐주실 거죠? 아니 뭐 망치면 어때? 그래도 어떤 X를 치지 않는 한 X를 쭉 긋지 않는 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긴. 이제 이쪽 발 그리고 또 요 느낌 속에서
저 이렇게 매번 유화하는 거볼 때마다 졸전할 때 아크릴로 하지 말고 유화로 할거 항상 그 생각해요. 유화가 좀더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아니, 뭐 어떤 작업을 할 때는 뭐 이렇게 편한 걸로. 나는 근데 한 20여 년을 내 스타일에는 아크릴이 아, 맞았거든. 정말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터치를 계속 던져야 되는데, 유화는 안 마르잖아. 던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겹치고 막 이래야 되는 그내 스타일은 그런 느낌의 스타일이었는데, 거기에는 좀안 맞았었었지. 그래서 나는 주로 아크릴을 주로 많이 했답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그라데이션이 잘 되는. 그랬으면 아크릴 유화로 했었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과연 이제 나는 어떤 거가 맞는지를 이제 찾는 것도 상당히 어떤 재료를 갖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성격적인 측면, 그런 것까지도 이제 좀 사실은 같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의 부분도 있는 거죠. 저랑 선생님이랑 하는 거 완전 달라요. 괜찮아. 저는 이렇게 계속 문지르는데 선생님 톡톡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좀 문지르는 어떤 역할이 좀 우세하고, 네. 나중에는 이렇게 면을 한땀한땀 이렇게 이제 연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또 이렇게 한 터치 한 터치를 던져야 되는 일이 좀더 많아지겠죠. 근데 제가 했는데 공간감이 없어진 것 같아요. 괜찮아. 또 그거 나름대로 또 편안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이것도 나도 또덜 심심하고. 그래요? 그럼 이게 치마 레이스인가 봐. 나 이게 난 이게 뭔가 했어. 이렇게 아, 보라고. 코끼리가 입은 레이스? 응. 이게 뭐가 여기 이러고 있나. 그런 건또 아마 또 목걸이인 것 같아 또. 아니 뭐 아니면 또또 이게 레이스 그 이렇게 위에 그 있는 듯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뭐든 뭔 상관이야, 그지? 네. 뭐 나름 이렇게 의도한 느낌대로만 나와준다면 뭐.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좀더 하이라이트들이 이제 들어갈 자리들을 이제 이렇게 봐서, 네. 그러니까 이제 하이라이트가 좀 이렇게 제일 드러나는 자리들, 그런 데가 이제 요런 데예요. 요런 데 여기 그 붓이 이렇게 두껍게 하면 물감을 이런 데는 이렇게 좀 드러날 자리. 그 얘가 측면이기 때문에 이 코끼리 요쪽 부위도 아마 좀 튀어나와. 좀 나와줘야 되고. 코끼리가 이렇게 들리는 자리니까. 그리고 뭐 여기, 요쪽, 요 위도 조금은 이제 측면들. 요쪽 측면도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나름 또 레이스니까 요 레이스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오게 해주고. 요러면 이제 이렇게 요 코끼리에 대한 이것도 지도 뭐좀 약간 빛이 요쪽이니까 요쪽 동네를 조금 좀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끔 요 마우라도 좀 약간 해주고. 여기 되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넘어가고. 네.
나중에 여기 나중에 이렇게 할래요. 선생님이 이쪽 그리고 내가 이쪽 그리는 거. 뭐 그래도 괜찮고. 그래서 아니 그럼 난 분명 망칠 거야. 엄청나게 실력 차이가 나겠죠? 에이 그게 안 나. 다 거기서 거기야. 이게 시간이 이게 빨리 하는 거는 빨리 했다고 해서 이게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럼요. 그림이 좋아야 잘하는 거지. 빨리 한 거는 빨리 한 티가 있어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정도. 보여주는 걸로의 어떤 역할로서 이렇게 만족을 해야지 빨리 하고 뭐 잘하고 이러는 거는 좀 그래.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이런 게 있습니다. 정도? 이렇게 그리면 이제 묻으셨어요? 아니 이제 다행히 아래쪽이라서 이러면서 이렇게 앞쪽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좀 더 올려주고 그리고 뭐 목도리라든가 목도리에 뭐 이런 거 옷에 옷도 이 정도면 됐고 이건 뭐예요? 그게 이제 그 페인팅 오일 희석제인 거지 아니 희석 좀 이제 이 유화가 약간 뻑뻑하거든. 네. 그걸 좀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런 게 이제 유화가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들은 이제 이런 걸로 해갖고 뭐 실밥 자죽을 좀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냥 뭐 할 일 없고 뭐 이러면 그냥 계속 이렇게 실밥 자죽 계속 그리고 앉았어도 돼. 실밥 자죽이라든가 뭐 실밥 자죽이 뭐야? 실밥 자리? 아니 실밥이 아니라 뭐지 그? 스티치? 응 우두두둘한 거 이렇게 좀 선생님 망한 거 같아요. 아니야 편안하고 좋은데 망쳤어 내가. 아니야 아니야 좋아 왜 이래 근데 되게 재밌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뭐 눈도 우리 눈 요거는 약간 반짝이도 좀 넣어도 되겠는데 어디요? 여기? 제가 해보면 안 돼요? 어 그래 해 이걸로 요거 요거 이거? 요걸로 이렇게 턱 찍어. 근데 좀 약간 두껍지? 네 이거 알아서 찍어. 이렇게 요게 이제 어떤 레이스 같은 건가 같아요. 그래서 요 레이스에 관계된 상황, 반사 그림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맞춰주고 아, 손 흔들렸다. 목도리도 이런 식으로 저쪽에는 이제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역할을 좀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인형이 이제 이렇게 빛 받고 안 받고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중간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편안하게 보이게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빛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지게끔 그럴만 그런 정도에 대한 느낌만으로도 또 여기에는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어떤 레이스인가 뭐 이렇게 좀 돼 있는 느낌이 또 이렇게 레이스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표현도 그래서 라인을 쳐도 앞쪽에다가 이렇게 적절하게 라인을 놓아주는 것도 재밌지? 네. 어떻게 하든 또 그것도 그 나름의 어떤 그 작업이에요. 먼저 빠지겠는데요? 먼저 빠지겠어. 아, 뭐가 빠져? 여기. 아, 좋다는 얘기지? 네. 새로운 경험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좋은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레이스, 이건 또 어떤 레이스인지 잘 뭐 이런 쪽을 내가 알아야지. 이것도 이렇게 방석처럼 이렇게 깔아놓은 이런 자리도 있고. 이게 유화 마크를 붓이죠. 그럼. 그러니까 이제 멀티붓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아크릴을 할 때 뭐 따로 그건 아니고 내 보니까 비누에다 빠르니까 정상적인 붓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꼭 아크릴 하다가 또 유화 하다가 이래도 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작업할 때 저는 대학생 때 이런 붓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아크릴 전용, 유화 전용 붓이 있는 줄 몰라서 혼자 작업할 때 그냥 수채화 붓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대학교가 웃기는 게 그런 거 알려줘야 돼. 재료에 대해서 그냥 헛댕기는 것 같아, 대학교. 평균적으로 내가 보면 나도 대학을 나오긴 했는데 제가 어째 좋은 대학교 나왔잖아요. 그 땡만 깠다니까? 모르겠어요, 나도. 그 뭐 가태표까지 한 두 번이나 했는데도 땡만 깠어. 다들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군대가 그리고 대학을 이제 그 댕기는 중에 군대를 갔어야 되는데 졸업하고 갔더니 또 할 일이 없네. 아니 그래서 저 수채화 붓을 했을 때는 어쩐지 이게 안 먹는 거야 계속. 밀리고. 그래서 이런 붓이 있는 줄 몰랐네 또. 그러니까 또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어떤 기본 이론적인 거라든가 이렇게 이 재료의 간단한 것들은 잘 그냥 원래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시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알겠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막 포토샵 같은 것도 당연히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배워왔겠지 학원에서. 그래서 그 날로 먹는 경우들이 많다니까. 혼자 떠들다가 근데 그래도 저희 과 교수님들은 진짜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제 뭘 가르쳐야 되는지도 또 그래서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막 공식적인 어떤 느낌으로 막 그냥 공식?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게 이제 뭘 그려야 될지 작가만의 작가적인 작가 정신이 창의? 창의성? 그런 거 말고 그냥 죽도록 그리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도 또 있었고. 저 옛날에 대학교 과제 중에 막 레이아웃 100개 짜오기 이런 100개 그려가고 막 동영화 수업이면 외남국주 100개 그려가기 한 개당 100개씩 막 그려가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옳은지는 나도 좀 헷갈려.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선생님 그 교수님 그래서 애들이 하도 입시미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부터 깨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셨거든요. 그 틀을 깨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옳은 건지 모른다니까. 어떤 분이 색감이 너무 예쁘시대요. 에이? 감사합니다. 저 지금 뭐 이런 시 이게 원래는 요거 하나 하고 원래 해골도 하나 더 아 해골 했으면 예뻤을 텐데 진짜 해골 느낌은 뭐 다음에 하지 저건 뭐 다음에 언제
아니 이제 이게 계속 유아 시간이야. 다음 주까지? 응. 아니, 다음 주도 그렇고 다다음 주까지도. 왜냐하면 이제 인물과 풍경과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게 이제 이 기초 요게 그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 것도 있고 막 이래갖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것들의 소재를 찾느냐고 좀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복되지 않게끔 이제 소재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 다음 주라든가 요때 이제 이렇게 뭔가 정물화 네. 풍경화 뭐 좀 색다른 어떤 정물들을 아니면 색다른 풍경 아니면 색다른 인물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이제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 네, 네. 그냥 풍경이라든가 정물 이런 것들이 요거는 지금 물론 어떤 배경과 뭐 앞에 관계를 이제 물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공간에 대한 걸 어느 정도 같이 구를 네. 가지고 공간 연출을 하면서 정물로서 이제 그 어떤 주제 부주제 또 중간 물체 뒷 물체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연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다음 그럼 마지막으로 재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재료 소개 그러니까 이제 일단 오늘 한 요 AMB 아틴 브러쉬죠 이렇게 AMB 717FB 스페셜 요 붓에 대한 거 스페셜 스페셜 요 붓이 이제 이렇게 분모가 적절하게 길다는 거 그리고 붓에 대한 탄력이 좋다는 거 요게 이제 장점이에요 탄력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좀 붓을 빨고 쓰고 뭐 이래야 되는데 좀 이렇게 그 타이밍에 대한 거는 좀 박자를 못 맞춰갖고 그렇지만 그 붓 관계가 이제 그렇고 그리고 네 또 왜? 네. 아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갈로로니 물감 요게 좀 써보면 부드럽고 아주 네. 색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믹싱도 잘 되고 저 근데 지금 유아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 좀 티나죠 처음 하는 아니 티나는 거 보다도 터치라든가 이런 건 이제 네가 어느 정도 미대를 나왔으니까 네. 그 만큼은 하지 그래서 요 달러로이 물감에 대한 어떤 장점들은 발색이 좋고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진짜 뭐 약간 좀 신세계야 지금. 신세계.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장점으로 돼 있는 그런 거. 또 발색, 색깔도 또 다양하게 또 이쁜 색깔들이 또. 네. 색깔이 약간 선명하다는 거. 어린 메가리가 없어갖고 이렇게 발라도 뭐 이러는데 이제 요거는 그 각자마다의 어떤 색깔들이 있어서 색감을 내기에는 아주. 이거 낯색으로도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려지는 걸로 네. 하면 되겠습니다. 네. 뭔가 끝내기 싫다 재밌어서. 또 해, 좀 더 해. 네. 좀 더 하면 되지 뭐. 그래 갖고 이렇게 거기까지는 괜찮고 이제 이런 데가 좀 약간 조금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퍼져야 돼. 이렇게. 그런 거. 그냥 이제 빛 받고 안 받고에 대한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만 조금만 좀 조심하면 뭐 그림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관계들이 생겨요. 네. 좀 도움 됐어요? 그럼 많이 됐지.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아니긴. 하지만 그런 것들. 네. 뭐 해서 이제 옷 다 매워서 이거 봐 재밌었습니다 이제 끝낼까요? 근데 이제 조금 흥미 잃었어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어디 물감 묻는 바람에 그러면 오케이. 오늘은 달러러니 유아 물감과 AMB 717FBS 유아랑 아크릴 겸용으로 되는 멀티붓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